안녕하세요. 이지수 강사입니다. 네,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는 상품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베이가 됐던 뭐 구매대행이 됐던 라자다가 됐던 아마존이 됐던 어느 마켓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많은 신규 셀러 분들이 처음에 상품을 고를 때 대부분 뭐 해당 마켓에서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카테고리를 찾아서 하시거나 혹은 주변의 셀러가 많이 파는 품목 혹은 뭐 기타 주변의 어떤 기타 정보를 확인하셔서 상품을 정하고 판매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성과가 높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마켓에서 비중이 높은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의류가 1등이에요. 이베이도 뭐 의류 카테고리가 뭐 1등이고 뭐 아마존도 뭐 기타 마켓도 거의 대부분 1등 아니면 2등인데 본인이 의류와 좀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실제로 의류를 팔아도 남들은 다 잘 팔아도 나는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상품을 고르실 때는 마켓 비중만 보고 찾는다든지 혹은 다른 셀러가 잘 판다고 해서 그 상품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품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찾아야 되냐면 세 가지 기준을 보시면 돼요.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흥미가 있는 분야, 내가 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, 뭐 의류에 관심이 있는지, 뭐 주방용품에 관심이 있는지, 아니면 뭐 전자기기나 뭐 음향기기나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 분야에 지식이 있는, 좀 관련 지식이 있는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따져 보셔야 돼요. 내가 좀 그래도 주방용품은 잘 알고 있다. 내가 음향 쪽으로는 좀 잘 알고 있다. 혹은 내가 컴퓨터 관련, 혹은 뭐 가정 관련해서 좀 관련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. 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다면 관련 지식이 있는 분야도 또 따로, 흥미와는 별개로 좀 따로 어떤 분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. 이 두 가지 기준 중에 겹치는 분야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. 어느 정도 흥미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 지식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수요가 받쳐주는 분야여야지만 가능하겠죠. 예를 들어서 나만 좋아하고 나만 알고 있는 카테고리에는 본인이 상품을 올려도 다른 사람이 찾지 않는, 구입하지 않는 분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받쳐주는 분야인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수요가 받쳐주는 분야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제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처음에 해외 오픈마켓에 판매를 했을 때 여성으로도 팔아보고 남성으로도 팔아보고 뭐 낚시용품이나 케이팝, 사무용품 여러가지 분야를 판매를 시도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판매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. 왜냐면 제가 흥미도 없고 관련 지식도 없었으며 딱 하나 수요만 좀 많이 받쳐주는 분야였는데 그 카테고리가 저하고는 잘 안 맞았던 거죠. 근데 지금은 저는 자동차 용품, 자동차 부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 관련 지식이 처음 시작할 때 많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좀 흥미가 좀 상당히 많은 분야였기 때문에 판매를 시작하면서 좀 관련 지식은 많이 쌓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행히 좀 수요가 좀 받쳐주는 분야였기도 했고요.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자동차 용품 부품을 팔고 있는데 기존에 저와는 좀 동떨어진 분야의 상품을 팔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매출이라든지 판매 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빠르게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메인으로 찾아서 판매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으로 찾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또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